난 오늘도 심야 식당을 연다. 오랜만에 여는 심야 식당. 손님들이 왔다가 많이 돌아갔겠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장님! 아, 딱 가게를 왜 이렇게 안 열어요? 몇 번을 왔다 갔는데. 사장님, 내가 그때 진짜 미안해. 그니까, 아는 채도 안 하던데? 아니, 여성분이 오셨다고 단골을 아는 채도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입니다. 자, 여기요. 재료 사왔어요. 어? 뭐야? 김밥김. 와, 김밥 안 만 지 오래됐는데. 우선 앉으세요. 네. 오늘은 이 김밥으로 꼬마김밥에 라면을 준비해드릴게요. 아, 미쳤다. 자, 사장님, 이 꼬마김밥에는요 뭐 사실 내용물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물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야죠. 진간장 필요할 것 같고, 아, 요거 무조건 있어야 되지. 맛소금. 김밥의 시작과 끝은 참기름으로 시작되죠. 마무리는 통깨로. 그리고 우엉과 단무지, 김밥, 햄, 당근, 계란, 끝이에요. 그러면 김밥의 시작, 밥부터 만들어야죠. 사장님, 그 밑에 밥 있거든요? 아, 밥을 안 하시고. 아, 여기 심야식당은, 일단 줘봐요. 예. 아, 예. 세 개? 하나 더 줘보세요. 하나 더. 예, 하나 더. 도정호 하루네 갓 지은 밥맛. 아, 근데 그동안 또 뭐하고 지내셨어요? 좀 자주 오셨어요? 네, 몇 번 들렸죠. 솔직히 나 보고 싶었지. 말해봐. 왜 부끄러워해. 아, 뜨거워. 진짜 가소로워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근데 밥이 그리웠지? 아, 네. 아,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 이 김밥 알죠? 뭐 없어도 돼요. 김밥. 김과 밥만 있으면 김밥. 그럼 좀 너무 좀 밍밍하다? 서운해. 아니야. 이 밥에 참기름하고 통깨 넣으면 얘가 틀려져요. 맛소금하고 통깨는 갈아서 넣어야 돼. 이게 안 갈아서 넣으면 접착이 잘 안 돼. 평소에 김밥 이거 집에서 자주 해 드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밥은 어려운 요리다. 돈이 많이 가는 요리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요리야. 밥가는 봐야 돼요. 이, 한 털 먹었는데 맛있어요, 지금. 와. 이거지. 저기요, 그냥 이거에 김치만 주면 안 돼요? 가끔 그래서 사람들이 김밥을 만들려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밥이랑 김치랑 김만 찍어가지고. 이야, 맛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밥햄. 잠깐만, 스톱. 지금 이거 한 줄씩 자르라는 거 아니죠? 한 줄씩 자를 거예요. 꼬마김밥이잖아요. 아니, 꼬마김밥도 햄은 두 개씩 들어와야지. 세상을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먹을 때는. 아이, 그냥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 네. 아, 제가 듬뿍 넣어드릴게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권력형 요리군요. 아, 이거. 자, 쫙 잘라주고. 자, 다음으로 당근. 이거 팬에만 볶을 거예요. 그리고 밥김 딱 넣어가지고. 제가 또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너는 손재주가 있게 태어났다. 그런 말 많이 듣죠. 너 되게 개성 있게 생겼다. 매력 있게 생겼다. 그거 하나 더 있어요. 뭐야? 귀엽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매력 있게 생겼다, 개성 있게 생겼다. 네, 왜요? 아, 그런 말은 이제 그냥 다르게 말하면 너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못생겼다? 네. 자, 그럼 김밥을 말아주세요. 사장님, 심야식당 문 안 열었더니 살이 좀 빠졌어. 아, 제가 살 빠졌나요? 네, 살 빠지지 마. 아니, 제가 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새벽에 냉면을 한 그릇 먹었는데. 냉면 한 그릇 받고 돼지고기 감자 조림에 김밥 한 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유식씨 돌아다니던데. 아, 그래요? 아니, 누가 몰카를 찍었더라고. 아, 그걸 동생 놈이구나. 네, 동생. 아주 그 샹놈 시켜 아주 그냥 등 후려쳐요 그냥. 그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운동할 때 PT쌤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요. PT쌤이 뭐래요? 회원님, 그러실 거면 그냥 운동을 하지 마시죠. PT쌤이 그랬어요? 네. 배우신 분이네. 네, 잘못했다 싹싹 빌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착하네. 형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세상에 고자지라는 놈이 너무 싫어요. 동생 놈이 뭐만 하면 고자질을 해. 아, 맛소금 냄새. 당근살 예쁘죠? 아, 이쁘네요. 사장님은 김밥 집에 가면 보통 어떤 거 많이 드세요? 다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하는 건 이제 멸치김밥 그리고 샐러드김밥. 거기 거. 이제 아주머니가 김밥 옆에서 마실 때 저 아주머니 저 마요네즈 더블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먹는 스타일. 이거 진짜 존중해야 돼. 이게 그냥 살찐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 어이구 탄다. 이렇게 탄다. 잘 말아줘.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정성. 그 다음으로 위생과 청결. 김밥 많이 안 좋아하시죠? 아니, 계속 싸달라 그럴까 봐 이거 벌써부터 겁나네. 김체면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김밥 8줄까지 먹어봤습니다. 빵빵 거 좋아하시죠? 네. 어우, 이 밥이 고소한 냄새. 전 옆구리 터진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사이즈 딱딱딱이죠? 딱딱딱. 당근은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 많아요. 자, 완성.
오, 잘 말았다. 뭐야 이게? 밥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일단 드시라고 먼저. 아, 아. 네. 한번 먹어보고 이 맛이 맞고 간이 맞는지. 밥이 너무 많아. 밥이 너무 많아. 오케이. 자, 하나씩 썹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줄여봤거든요, 사장님. 이래도 많다고 생각이 들면 말을 제가 더 줄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괜찮아요. 사장님, 내가 그만 먹어. 사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그거 지금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아직 참기름도 안 발랐잖아. 밥이 딱 좋아. 딱 좋아요? 그럼 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와, 여기에 참기름을 싹 발라주고 라면을 끓여주면 미쳐버릴 거야. 얼른 김밥이나 마세요. 야, 지금부터 노동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김마카세. 짠짠! 김밥을 금방 마시네요. 자, 참기름 남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마추어, 아마추어. 고수는 그냥 들이붓습니다. 흘러내리게. 얼룩났다. 이러고 시간 지나면 다 흘러내려서 다 묻어요. 아주 고소하게 말이죠. 그리고 김밥의 끝은 돈깨지요. 바로 집어먹고 싶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한계점이 온다는데 그 한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김밥을 말아놓고 라면을 끓일 때까지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심야식당은 라면도 고를 수 있습니다. 삼양 매운맛, 담양 오리지널, 진라면 매운맛, 안성탕면, 금세라면, 짜파게티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결정했어요. 안성탕면. 안성탕면. 네. 진라면이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안성탕면. 안성탕면. 네. 저희 심야식당은 개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안성탕면 두 개, 계란 네 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면 괜히 샀네요. 그러면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550ml 두 개, 1.1L, 정확히 1L 팬을 달구고 500. 저 그냥 대충 끓여주셔도 되는데. 안 됩니다. 요리하는데 사람들 답답하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1L. 대파 있어요, 대파? 대파! 아, 귀찮아. 자, 대파를 그러면 떨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요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선생님, 그러면 이제 스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로로로. 그동안 계란을 불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와. 사장님, 네? 이거 삼위일체 아닙니까? 예술이죠. 자, 계란도 제가 최고의 계란 부드러움을 제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순간 미치신 줄 알았어요. 와, 면은 역시 살짝 꼬돌이지 맞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 들어갑니다. 자를 타고. 오케이. 자. 오, 좋아요, 너무. 그리고 이게 가장 부드러운 계란입니다. 계란 부침. 예술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형님. 아, 이거지. 야, 이거지. 기다려봐. 사장님. 아니요. 지금 딱 좋아요? 어, 어. 딱 좋아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어휴, 오케이, 오케이. 김밥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말 좀 하고 먹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게 제 단점이에요. 단점? 맛있으면 말이 없어져. 맛있으면 말이 없어져. 네. 아... 아니 또 어때? 김밥을 사올 생각을 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또 이 맛있는 또 김밥 먹네. 아, 김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행복해. 김밥에 라면이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진정한 국룰의 원조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이 조합은 내 인생과 같이 커왔습니다. 내가 정확히 이 조합으로 먹은 게 7살 때부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많은 그런 음식들이 판매되고 많이 창조되면서 생겨났는데 그렇죠. 여러 조합이 있지만 어디에 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사장님한테 큰 김밥의 한 줄보다는 한 입에 한 번에 먹어낼 수 있는 꼬마김밥. 이거를 해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 입에 못 드시네, 이거를. 이걸 왜 한 입에 못 먹지? 김치 딱 하나 올려서.
입안에 라면이 절반쯤 있을 때 김밥을 넣거든요. 그래서 한 입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입안에 김밥이 절반쯤 남았을 때 라면을. 사장님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손님이 오십니다. 아, 밥맛 떨어져. 갈게요. 다 처먹어 놓고 간대. 다 먹었는데. 쌍이 그럼 또 와요. 난 요리